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나라 살리기 1000번째 205일째 새벽기도의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시편 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의로운 하나님이 적결 처분하셔야 돼.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지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탄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고 불의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저렇게 잘 되네. 죽을 때도 또 잘 되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환난이 계속 끊임없는 환난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 악한 부조리의 세상을.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5만 가지 일을 다 겪은 거예요. 산전수전, 뭐 공중전, 화생방전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다 겪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죽을 고비,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절반 이상을 다윗이 모두 기록했는데 그 다윗이 참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많은 것을 기록을 했어요. 시편은 세상의 부조리와 악을 접할 때 먼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하고 곧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영웅이 탄생합니다. 그렇죠. 거친 바다에서 위대한 항해사가 탄생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부조리와 불법과 배도가 계속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영웅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런 전쟁이 없었다, 정유재란 이런 것이 없었다면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 명장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위대한 명장은 그런 임진왜란, 정유재란, 환란이 들이닥치니까 임금이 막 피난을 가고 온 백성이 환란의 혈이 바람 속에 이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서 명장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법과 배도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평안할 때 아니에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인자가 이 땅에 올 때는 로스의 때와 같을 때라. 노아의 때와 로스의 때는요, 이 불법과 배도가 온 천하를 다 그냥 창궐해서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 특히 성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차별금지법, 무슨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 어제도 뭐 저녁 8시부터 1시간 45분을 큰 목사님들이 모여서 줌으로, 또 제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나 눈물을 쏟습니다. 줌으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게 만드는지, 아, 참 이렇게 숨은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숨은 자들, 레미넌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온 세상이 다 그냥 불법, 배도, 악으로, 거짓으로 덮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있더라고요. 남아있더라고요. 위대한 주의 종들이. 오늘도 오전 10시 반에 이제 은혜 한인교회에서 모입니다. 기자회견합니다. 평등법 반대 서명운동. 어제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도 훨씬 위험한 거예요. 예. 이거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곧 다가올 환란입니다. 이 영적 환란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함께 서명운동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자, 이 시편 1절 2절에는요 첫 번째 생각할 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 환란 가운데서 부조리와 불법이 세상을 완전히 만연한 가운데 너희들이 먼저 싸울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먼저 뭐 서명운동하고 먼저 싸우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 First,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행동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먼저 기도하라. 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0장 예, 시편입니다. 시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기로 자기 백분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낳았던 그 올무, 자기 함정에 자기가 스스로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예, 하만이 자기에게 전환한다고, 아말렉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 기쁨,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말렉의 후손, 그 교만한 자, 예, 하만을 대적하는 게, 다른 사람 절해도 나는 절대 절을 안 해. 그러니까 보니까 모르드개가 유대인이거든요. 저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여서 안 되겠다,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에 짱대를, 요즘으로 말하면 십자가, 예, 완전히 따라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정해놓고 만들어온 짱대에 누가 달립니까?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악한 하만을 우리 하만의 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만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유라굴로 이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 호타고 276명과 함께 갑니다. 바울까지 합쳐서 276명, 바울 빼면 275명, 275명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뭐 나머지 다 죄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배에. 그런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275명 죽고 마땅할 바다에 수장시켜버려도 마땅할 그 죄인들을 다 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인 천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은 악인을 보지 않아요. 그 악인을 보면 당장 심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분을 갖기를 원해. 저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가정을 내가 저 기도하는 한 교회 때문에 내가 이 도성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예레미야 5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고 너 예루살렘 성을 빨리 뛰어다녀봐라. 좁은 길 넓은 길 다녀봐라. 거기서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향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나머지 모든 30만 명이 사는 그 예루살렘에 다 죄를 범했어. 노아의 때와 같고 로스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심판해야 되겠다. 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방망이를 들다가도 한 명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인들 275명이 바울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니까 이 바다 한복판에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 선다. 복음 전하기 위해 선다. 그 선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죽을 생명도 다 나에게 붙여주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부조리와 악이 불법이 배도가 성행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그 땅을 불의한 땅 심판받아 마땅할 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정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도가 첫 번째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 좋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동의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어려운 고난 속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이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너무 사울왕이 막 천명을 끌고 막 수많은 군사를 끌고 이잡듯이 샅샅이 시황무지 엥게디 뭐 골짜기 예? 그냥 찾아오니까 뒤지니까 토끼몰이 하듯이 모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드 땅은 거기는 적국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가드 땅에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망명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왕이요 못된 다윗입니다. 우리 군사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우리 군사 만만을 죽였던 저 다윗이 왔으니 이 자리에서 적결 처분해가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정신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예, 도망해가지고 사울의 칼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는 완전히 적국 한복판에 자기 발로 들어왔잖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 눈 감고 기도도 못합니다. 눈을 뜨고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위경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 몸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자기 몸을 그 문짝에다가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질,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희번덕거리고 미친 광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절을 읽을 때 가슴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정신이 나가버렸으면, 예, 그러면 차라리 낫지요. 말짱한 사람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런 죽음 고비를 스스로 천국에까지 들어가서 죽게 생겼다고요. 뭐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어갔어요. 적국 속으로, 자기 스스로 올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걸 보면 참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기스 왕이, 야, 이 블레셋 땅에, 아, 가드 땅에 정신병자지 광이, 미칭이 광이가 없어서 또 하나를 데리고 왔느냐. 빨리 쫓아내라. 죽이지 않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은혜입니다. 쫓아내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 중에 여러분 고쳐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병들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건강할 때 죄를 짓지만 병들어서 그 병든 침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빼앗겼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빼앗겼던 물질도 명예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지금요 백신을 맞고 하는데 계속 나오는 뉴스는 변종 바이러스, 지금 영국 변종 바이러스,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들이닥치고 이 LA 변종 바이러스, 자생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12군데나 생겼어요. 이 변종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3월 말, 4월 달에는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자, 백신을 맞았는데도 이 백신이 통하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가 드러나. 제가 이거 벌써 몇 달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백신이 아니라고요. 백신 맞았다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변종이 생기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사무엘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도성을 지켜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며 미국 땅을 위해 고국 땅을 향해 다니엘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교만해졌어요.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아기스 땅으로 와서 그 아기스 왕을 만나러 망명하려고 살려고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가서 죽게 생겼어요. 미치광이가 돼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쫓겨나는 은혜, 쫓겨나는 은혜.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철저하게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리라.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왕이 죽지요. 사울왕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딱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기도하잖아요.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걸 보면 진짜 웃깁니다. 어린애가 엄마한테, 엄마 네 어디로 갈까? 여기 가라.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뭘 할까? 꼬치꼬치 묻는 어린아이 같아요. 예. 여러분, 456장 그 찬송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2절에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예, 우리는요 아무리 나이가 80, 90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미련해요, 하나님이요 나에겐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의지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철없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박함,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절대 엄마를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를.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다윗이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을 고비 넘기고 가드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다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지. 유다 땅으로 가야지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곳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 당연한 걸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큰 문제만 아니라 작은 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여호수아,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모세는 그 출애굽기 3장 이전과 후가 틀려요. 호렙산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난 후에 뭐가 바뀝니까?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뀐 것은 기도하는 모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 1000번째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 온라인 예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 자리를 너무너무 귀히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를 살리고 내 자녀들 살리고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망신당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 좋던 베드로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 따라가 기도를 좀 해달라 겟세마네 동산에 돌 떨지만한 그 거리에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책망까지 하며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 예수님 일생에 예수님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십자가를 앞두고 힘들고 슬펐던지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의 힘을 도와달라는데 기도할 때 잠들었어요. 저는 이 새벽에 설교 끝나고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1000번째로 주님 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시고 베드로처럼 잠들지 마세요. 시험 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시험을 이깁니다. 세상을 살립니다. 베드로가 결국 잠들다가 예수님께서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이제는 푹 쉬어라 잠들어라. 인자가 잡힐 때가 되었다. 그럼 군병들이 오고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 입 맞추고 그리고 군병들이 끌고 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다가 일어나서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가 하는 행동은 칼 빼가지고 설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리겠다고 자기 힘으로 결국 말고의 길을 치고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면서 내 검을 다시 꽂아라. 검으로 일어나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네가 네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구나. 이렇게 책망만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 안나서 법정 끌려다니며 이 헤롯에게 끌려다니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예수님의 얼굴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수가 있다. 내게 얘기하라. 진리가 뭐냐?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너는 그 권세를 설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심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마지막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 걱정하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강도 걱정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나를 못 받고 십자가에서 채찍질한 저들 죽이려 했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대적들 향해 용서를 어머니 앞에 어머니 앞길을 염려하고 강도의 앞길을 걱정하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겟세마네의 기도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면서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힘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던 이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치고는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계집종 비자들 앞에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찾아온 디베라 바닷가에 그리고 성령 받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과 권능을 주니까 나타난 것이 은사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설교가지요. 안진병이 일으키지요. 그러나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기도하러 연합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 거꾸로 치고 십자가 달려서 죽을 때까지 내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에 바로 달리겠느냐, 나를 거꾸로 달아라 그러면서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그는 죽습니다.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도 그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받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게 참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하나만 하고 나니까 벌써 27분이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래, 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는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동하면 될 텐데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의 악의 부조리를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서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환난의 때입니다. 계속되는 1년이 넘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가 여호와를 만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극한 염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를 너게 속한 자를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행동하기 전에
하루에 앞지는 아버지 하나님 먼동이 터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들 위해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며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세계 어디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믿음의 동력자들 머리머리 위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머리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으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기적을 베풀으시리라. 죽을 병도 살려주시리라. 죽어가는 땅도 살려주시리라.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재앙도 물러가게 하시리라.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 한국 땅에 미국 땅 전역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는 주님 세운계의 성도들 모두들 거룩한 의로운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 하나님의 가슴에 사랑을 품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재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원한다 하였사오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재앙의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아버지는 찬바람을 가르고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종들의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온갖 빛들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어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에스겔처럼 중보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고국 땅을 향해 하루에 세 번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태어났고 자랐던 대한민국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다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제2의 고국 미국 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보병의 나라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선교의 보병의 나라 미국을 살려주고 마지막 선교의 혈맹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공산권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마지막 아버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대공 계시록 7장의 대공이 일어나 마지막 이스라엘 땅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보병의 나라로 설 대한민국 보병의 나라로 설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나이다. 근성으로 가락으로 기도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 한 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우리는 깨어서 일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아버지 눈물이 있고 우리 가슴에 성령에 주시는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은 통역의 은신유 능력 다시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받아 일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야곱의 집에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기도의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기도의 영 간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하고 예언됐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